안녕하세요. 안면도 여행 꽃지 해수욕장에 이어서 이번에도 안면도 여행 2편으로 안면도에 있는 안면암을 다녀왔는데요. 안면도 바다와 아름다운 벚꽃 그리고 빨간 홍도꽃이 어우러진 안면암의 분광은 안면도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변가에 지은 안면암은 현대식이면서 이국적인 화려한 사찰로 사찰에서 서해 천수만을 바라보는 풍경이 감탄을 자아냅니다. 1998년 완공된 안면암은 대한불교 조계종의 사찰로 현대식의 화려한 경관으로 안면도의 새로운 명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아름다운 황금색 탑들이었는데 역시 글레이지어서인지 독특하고 아름다웠어요. 파란 바다색의 기와와 황금색의 화려함이 돋보이는 황금 7층 대탑은 안면암의 상징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만개한 벚꽃까지 안면암의 풍경을 더해주고 있어요. 집 근처엔 벚꽃이 이미 져서 벚꽃 촬영 시기를 놓쳤다 싶었는데 4월 9일 안면도에선 이렇게 벚꽃이 한참 이어서 동유로 왔습니다. 예쁜 분홍색 벚꽃과 맑고 밝은 파란 하늘이 예술 작품이네요. 밝은 파란 하늘이 안면도가 얼마나 청정한 곳인지 말해주고 있어요. 안면도는 벚꽃이 가장 늦게 피는 지역이라 하며 안면도의 벚꽃도 유명하다 합니다. 이곳이야말로 벚꽃의 명소가 아닐 수 없는데 마치 보석을 발견한 느낌이네요. 벚꽃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빨간 매혹적인 복숭아꽃, 홍도꽃이 펼쳐지네요. 꽃 모양만 보고 왕벚꽃인 줄 알았어요. 앞으로 벚꽃 구경은 서해바다에 위치한 바다 진입까지 할 수 있는 안면암 적극 추천합니다. 이곳은 아직 덜 알려져서 방문객이 많지 않아 한적하고 좋은데 주변에 카페나 음식점이 없어서 잠깐 구경하고 나가게 되는 곳이에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합니다.